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경력개요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코스타리카의 외교관으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UN 기후변화 협약 MC 집행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파리 협정 기후변화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 옹호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메리베라 메리베라. 경력개요 메리베라는 2014년 제너럴 모터스림의 CEO로 임명되어 주요 자동차 회사를 이끈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녀의 리더십 하에 GM은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베라는 GM에서 협동교육생으로 경력을 시작하고 글로벌 제품 개발의 선임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엔지니어링 및 관리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리더십과 혁신적 접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말랄라 유사프자이. 경력개요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파키스탄 여성 교육 운동가로 2014년에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탈레반의 암살 시도를 생존한 후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파키스탄에서 소녀들의 교육을 옹호했습니다. 말랄라는 나는 말랄라라는 베스트셀러의 공동 저자이며 말랄라 펀드를 통해 전 세계 소녀들의 교육권을 위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세릴 샌드버그 셰롤 샌드버그. 경력개요 세릴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Q로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글로벌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이스북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구글에서 글로벌 온라인 판매 및 운영 부문의 부사장이었습니다. 샌드버그는 Lean in Lean, 엔이라는 여성 권한 강화에 관한 책의 저자로 기술 산업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한 여성 권리 옹호자입니다. 지니 로메티 제니 로메티. 경력개요 지니 로메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IBM의 CEO로 재직하며 회사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녀는 1981년 IBM의 시스템 엔지니어로 합류하여 판매, 마케팅 및 전략 담당 선임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리더십 포지션을 역임했습니다. 로메티는 혁신, 기술에 중점을 두고 기술 산업에서 여성을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